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희망도 없다. 오늘 TV 책을 보다에서 만나볼 작가 알베르 까미가 남긴 말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알베르 까미는 부조리한 사회에 직면한 인간의 고독과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찾았던 인물입니다. 올해는 까미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뉴욕 전역에서 까미 르네상스라고 불린 만큼 다시금 많은 이들이 까미 책을 찾고 있는데요. 29살에 이방인을 발표하며 부조리 문학의 대표 작가로 인정받았고 44살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미. 오늘은 6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작품 패스트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스타 영어 강사 유수연이 패스트와 함께한다. 꿈은 멀지만 흔치 않다.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닌 현실에 지쳐있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녀. 자기네 마음대로 어떤 의지를 넣고 그럼 네가 8시간 앉아있어도 실제로 공부를 한 걸 한 시간은 두세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공부할 학벌 중심 사회의 편견을 깨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도전한 그녀가 패스트를 선택한 이유.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정보를 놓고 모든 불합리한 혹은 남보다 갖지 못했던 조건이나 안 좋은 현실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힘, 인간의 의지 그런 것을 나에게 줬던 굉장히 저한테는 지주가 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런 책. 자신의 패스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스타 강사 유수연. 과연 그녀가 소개하는 카미의 패스트는 어떤 모습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사회나 불평등해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울고 불고 절망하고 희망하고 유난을 떨어도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력이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채우는 게 삶이고. 까미라는 작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꿈이나 희망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이제 소설의 시작은 오랑이라는 마을에 이제 패스트가 돌아요.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 책의 첫 장에 이제 책을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의 문구를 빌려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감옥살이에 빗대어서 또 다른 감옥살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하나의 감옥이라고 봤을 때 혹은 패스트라는 질병이라고 봤을 때. 근데 패스트라는 게 뭐냐? 그때 당시 질병이었어요. 어느 시대에는 전쟁일 것이고 어느 시대에는 경제 위기일 것이고 저는 우리 사회의 패스트를 경제 위기로 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느 시대나 부조리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근데 그 부조리 혹은 내 앞에 닥친 재앙의 이름이 그게 질병일 때가 있고 전쟁일 때가 있고 경제 위기일 때가 있을 텐데 자 그럴 때 우리가 패스트라는 질병을 놓고 자, 이 마을이 격리가 됐어요. 이 격리된 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사회도 사실 격리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격리가 되면서 그 병을 이겨나갔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다룬 책이에요. 질병을 물칠 수는 없어요. 질병은 이제 사실 엄청난 바이러스, 뭐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해가지고 이겨낸 게 아니라 질병은 그냥 시기가 돼서 겨울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인간의 노력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내가 노력해서 무조건 그 노력이 보상을 엄청나게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인간이 결국은 이 질병을 이겨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오히려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6명 있어요. 6명.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의사가 나와요. 의사가 여기에 가장 주인공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존경받고 패스트를 이겨내기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모두가 의지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대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사 그 성실하고 존경받는 그분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을 키우신 것은 키운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뭘 생각해요? 희망? 꿈? 교육? 부모님?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분의 이 대답이. 왜 그러냐면 그 삶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말자는 거죠. 엄청난 꿈, 엄청난 대의명분, 엄청난 교육, 그걸로 우리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란 게 다들 있어요. 그거를 직시하고 거기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인물이 기자예요. 저는 기자가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등장인물들 중에. 기자가 자 취재차 온 거야. 이 마을에 정말 운도 나빴지. 딱 왔는데 마을이 격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지. 그냥 있어도 억울한데 더 억울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불평등하다. 부조리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패스트에 걸려도 당연한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의견을 피력해요. 행복에 대한 의견. 예를 들면 공공의 복지, 공공의 행복도 개인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그 기자한테. 나는 특별해. 그렇죠. 우리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특별한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우리가. 그렇죠.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자 여기 나가야겠다 나는 예, 이런 식으로 강하게 현실을 반항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스스로 찾으려고 개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로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같이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 되지만 그게 일단 우리의 출발점이 아닐까. 근데 정말 재미있는 인물은 거기에 코타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패스트로 격리가 되기 전까지 이 마을에서 굉장히 혼자 전전긍긍하고 살아.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경찰이? 근데 소심해. 대단한 범죄는 아니고 금고형 정도 이렇게 작은 범죄인데도 자기는 그 자기만의 패스트죠. 혼자 그 패스트를 끌어안고 숨어 살아요. 그러다가 마을이 격리가 됐어. 다 같이 더 큰 패스트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때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그 고난의 시간을 다 같이 겪잖아요.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패스트가 사라졌잖아.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어요. 경찰한테 막 총질하면서. 그럼 장렬히. 근데 나는 그 인물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난 그 인물의 한 대사. 거기서 뭐라 그러냐? 괜찮다. 뭐가 괜찮냐면 나는 내 패스트를 나온지 아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은 패스트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 질병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텐데 너무 외로웠던 거야. 근데 패스트가 없는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구나 패스트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 다 같이 겪잖아. 난 최소 외롭지는 않잖아. 거기서 따뜻함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만의 패스트에 소외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학벌에 소외당하고요. 외모에 소외당하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소외당하고요. 모든 것에 스스로 지금 자꾸 소외당하고 있어요. 어떤 큰 대의명분을 향해서 통해서 만나고 따뜻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이제 코타르라는 이 사기꾼 인물이에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한 가장 큰 원인은 왜 우리는 억울한가예요.
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굉장히 억울하세요. 10대는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을 못 가. 20대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을 못 해. 30대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을 못 사. 40대 열심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존경을 못 받아요. 50대, 60대 소외당하죠. 늙었다고. 그럼 모든 세대는 지금 다 억울해요. 참 억울하실 건데 이 억울한 세대에 특히 이제 우리 세대만 억울한 것 같고 이 경제 위기 이런 거에 우리만 허덕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세대에 태어났으면 전쟁이 됐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됐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게 내가 왜 취업을 못하냐 경제가 어렵냐 우리나라는 정치가 왜 모양이냐 이런 하나하나의 변수는 다른 변수로 대체될 문제니까 그거에 그게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갈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물론 주변과 만나야 되겠죠. 주변의 변화와 만나야 되겠지만 주변의 변화라는 건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그래서 그 변화가 있을 자리에 가야지 만나는 거거든요. 까미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 네가 울고 불고 절망하고 희망하고 유난을 떨어도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이 까미라는 작가예요. 나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뭐냐면 비교와 행복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말이 격리됐잖아. 격리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에너지도 별로 없고 하니까 막 밤 되면 다 불 끄고 정말 죽은 도시처럼 어느 도시는요 자 들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불을 켜놔도 돼. 우리 도시는 더 많이 격리가 됐어. 우리 쪽 스트릿은 그래가지고 10시에 불을 꺼야 돼. 그럼 그게 너무나 불평등한 것 같은 거야. 왜 우리는 12시에 불을 못 끄고 10시에 꺼? 왜 우리한테 차별해? 그러면서 세상 밖은 알고 싶어지지 않아요. 점점 어떻게 돼요? 옆에 거리의 사람하고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잣대 내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 밖은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월급 300만 원 받아요? 500만 원 받아요? 이 잣대를 갖고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져요. 어느 대학을 갔어요?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잣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왜 패스트는 언젠가 물러갈 거니까. 패스트가 물러간다는 것도 무슨 얘기일까? 나는 작은 패스트들을 계속 옮겨다니며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 수능 땐 수능이 패스트예요. 예, 취업 땐 취업이 패스트고. 이랬을 때 그걸 계속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에서 너무 크게 절망을 하고 좌초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패스트라는 건 삶과 같이 가는 거고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오는 건데 그래서 그 세상 밖에 관심이 없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을 갖고 비교하는 모습이나 그럼 세상 밖으로 안 나갈 거냐.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혹은 제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고 혹은 제가 원하는 집안에서 경제적인 협조를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 출발점에 있었어요. 본인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다. 그런데 거기서 자 그 작은 비교들에 일단 지금 현재의 패스트에서 완전히 갇힐 거냐. 그 사회에서 나올 거냐. 이거거든요. 이 책에서 까미는 자 이 여섯 명의 등장인물들을 자기를 다 녹인 거라고 저는 봐요. 자기가 행복하고자 하는 걸 녹인 게 아까 그 기자. 그 다음에 자기가 성실하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정의를 위해서 도전하는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소심함과 소외당함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죄자. 호타르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왜 녹였을까. 왜냐하면 본인의 욕구 하나를 다 본인은 인정한 거예요.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본인한테도 들이대지 않았어요. 일단 다 늘어놓고 하나하나 나니까 다 애정을 갖고 보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나는 가장 소름이 끼쳤던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몰입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여섯 명이구나 등장인물이.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건 스포일러예요. 자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의사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객관적이고자 해서 책에 자기를 놓고도 자기는 떨어져서 그걸 보고자 했던 노력, 관찰, 직관, 애정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그걸 객관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사물을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감정, 방향,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럼 그 상황이 모여서 자 다음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왜? 내가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오히려 잘 분석해보고 이해해보면 오히려 내 외면을 내 주변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기, 직관력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의 작가를 한 명 만나시는 건 분명히 굉장히 좋은 행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본인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친구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못 보는 나의 긴 인생을 봐줄 수 있는 책은 이제 이런 대화의 상대가 돼줄 수 있어요. 존경하는 내가 작가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랬을 때 저는 까미를 적극 추천해드려요. 여러분들의 패스트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패스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반문하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다 보면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을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인데 지루한 얘기지만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수연 씨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까미의 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까미의 열렬한 팬들을 모셨거든요.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기환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영래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스트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패스트를 물리칠 수가 없죠. 정말 후쿠시마 이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이 환경 재난이 아마 이제 우리가 곧 당면할 제4의 패스트가 아닐까.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까미의 책, 패스트에 대한 어떤 문학가적인 평론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 인생의 책으로서 까미의 패스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신선한 부분, 어쩐 냉철한 시선 같은 게 엿보여서 좋았고요. 저 역시도 참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속한 이 조그만 조직과 사회에서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부터 그 비극 정신과 19세기의 그 위대한 문학 정신들 있잖아요. 발작이라든지 스탕달, 도스텝스키, 뭐 허만 멜빌. 그 19세기의 그 위대한 문학 그 전통을 계승한 그런 작품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시점으로서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피상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그것이 들리는 책인데 오늘 이제 유수연 선생님 해석을 들으니까 정말 좀 전에 이제 쇼킹하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파격적이고 특히 그 등장인물 고타르에 대한 해석은 파격적인 걸 너무 좀 과격하게까지 이렇게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소설 베스트에 나오는 베스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보면 고타르는 이제 전쟁에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간형으로 이렇게 그 흔히 비견되는데 우리 유수연 선생님은 그걸 절묘하게도 이제 그런 패스트라는 불행을 행복의 계기로 이렇게 되돌려 놓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그 생활 방식 어쩌면 이제 삼국지의 조조를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절묘한 독법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오독은 없다 이 말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유수연 네, 씨는 아까 중학교 때 까미 책을 처음 접하셨다고요? 예, 저는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의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읽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완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 단순화시키는 힘에 그러니까 많은 철학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이유가 내가 하는 모든 쓸데없는 고민들 특히 사춘기 때 엄청 고민이 많잖아요. 예, 그 모든 고민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려 한 방에 딱 그게 굉장히 존경이라는 걸 책에다가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이제 까미 사진 보면 나오지만 저렇게 이제 묘하게 이렇게 그 늘 이제 담배를 물고 코트깃을 채우고 폼 잡고 있는 저기 이상하게 고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아웃사이더처럼 보이고 까미는 이제 늘 이제 그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알제리에서도 프랑스인 직업받고 프랑스에 와도 알제리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 세계의 별난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은 가난해서 이방인이고 집에 오면은 혼자만 지식인이니까 이방인이고 늘 고독하게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살았던 그런 감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고 좀 저는 좀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증거를 하면서 이제 정독을 하게 됐고 정독을 해보니까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베르 까미의 문장 하나하나는 고독하고 조용한 섬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침묵의 문체 여기에 완전히 매료가 되고 그래서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알베르 까미의 책은 제 책장 제일 한가운데 꽂혀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공을 들인 작품이라면 또 하나하나 어떤 에피소드나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패스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공 들인 작품이죠. 까미는 다른 장르의 예술 중에서 조각하고 건축 쪽을 좀 좋아했어요. 유난히. 그래서 까미 작품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 축조술 같은 그런 어떤 그 창작법이 있는데 7년의 세월 동안 이제 많은 이제 퍼즐들이 쌓이는 거예요. 아주 빈털터리로 처갓집에 얹혀 살 때, 그때 이제 오람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걷는 게 일이었어요. 이 사람 직업이 없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이제 관찰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뒷골목에 2층에 사는 자그마한 노인네가 있는데, 그 노인은 항상 이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나비야, 나비야, 네. 고양이를 불러요. 그럼 고양이들 자다가 깨가지고 쳐다보면 그 위에다가 종이를 찢어서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들은 그 종이 나비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죠? 그럼 가르침을 거기다 다 빚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맞으면 아주 신이 나서 웃으면서 깔깔대요. 이제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패스트에서는 이제 약간 변형돼가지고 네. 첫 부분 나오되 나중에 이제 패스트가 발발돼가지고 뭐 쥐들이 막 죽어나가더니 결국은 고양이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인네가 앞만 뒷골목을 쳐다봐도 고양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허탈해져가지고 방으로 돌아가면서 항상 허공이 다 되고 가르침을 뱉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 까미는 이렇게 사람들의 작은 모습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했고 그 모습을 통해가지고 따뜻한 인간미가 우러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기술도 있었고 또 이런 에피소드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까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제 수년 동안에 노트하고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창작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창작이라는 것은 수년 동안 쌓아둔 그런 노트와 메모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랑에서의 그런 1년 8개월 동안의 그런 삶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알베르 까미가 결국 이제 교수 자격시험도 포기한 것이 폐결핵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게 재발을 해가지고 또 그게 우회적으로 또 작품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패스트 속에는 이제 일관되게 까미 문학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조리와 반항 또 행복과 절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죠. 그 속에는. 네. 네. 이 패스트 등장 인물 안에서도 까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인물들 속에 그게 까미 자신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인물들 속에. 근데 아까 이제 여러 인물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잠깐 놓치신 타루라는 인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루는 까미와 니우, 의사 니우를 겹쳐 놓으면 까미가 딱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제스처, 몸짓, 행동까지도 아마 나올 수 있는 사상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인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까미가 이제 폐결핵이 재발되고 프랑스 중부 지방으로 이제 요양을 갑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터졌을 때부터 이미 자원 입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은 폐결핵 때문에 계속 면제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떻게 알게 돼서 파스칼 피아라는 친구를 통해서인데 파리로 이제 가게 되고 파리에서 이제 꽁바 지하 신문이에요. 레지스탕스 지하 신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전투라는 그 신문이죠. 그 신문에 거의 편집장 일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목숨을 건 어떤 항독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까미도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속에 들어갈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흘러든 거죠. 자기가 원했지만은 못 갔던 전쟁이었고. 근데 타루라는 인물도 사실은 오랑에 올 이유가 없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우연히 흘러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패스트를 안고 왔어요. 그러면서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도 이 사람은 패스트의 징조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냥 머물렀어요. 그쵸. 머무르고 보건대를 조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결국은 패스트 희생양이 되어서 죽고 말죠. 그런 인물의 어떤 모습 속에서 저는 까미의 어떤 면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스트 뭐 줄거리 곳곳에서 또 등장 인물의 어떤 행적 속에서도 우리가 까미의 삶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알베르 까미 하면 뭐 부조리, 실존주의, 반항 어떤 이런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더 거창해서 제가 읽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부조리라는 것은 프로노는 이제 뭐 압수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병폐로서의 그런 부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부조리는 불합리죠. 그런데 네. 까미가 말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부조리는 합리 더하기 불합리, 논리 더하기 비논리, 아까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늘 이제 그런 식이죠.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스 같은 걸 목에 딱 붙이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죠.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순된 두 항이 양립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지 않는 게 이제 까미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이방인에서도 보면 부조리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방인 같은 경우 보면 주인공 메르소가 이제 아랍인하고 이렇게 우연히 이제 해변에서 권총을 들고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칼을 들고 있지만 대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방아쇠가 나도 모르게 경련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진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죠. 이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라고 물었을 때 완전히 무죄다 하기도 찜찜하고 유죄다 하기도 또 좀 애매하고 네. 망설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라는 것은 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황당하고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방청객들도 지금 알쏭달쏭하죠. 네. 그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부조리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반항과 부조리는 삶의 양면이자 쌍둥이 자식이에요. 그 둘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조리에는 칸막이가 존재하는데 작은 에피소드가 시편에 나오는데 한 남자가 유리 부스 속에 공중전화 부스 속에 전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몸짓만 보이는 거예요. 몸짓은 굉장히 보잘 것 없고 사소한 몸짓들이죠. 그걸 보는 순간, 그걸 보고 있는, 그 관찰자는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살고 있지?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 칸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리 칸막이니까 그 안에 있는 실체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불합리성, 세계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과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명확성에 대한 욕구, 그 둘이 부딪히면서 이제 부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조리가 탄생하는 순간에 반항도 같이 탄생하는 거예요. 패스트가 이제 끝나고 그 패스트 시민들이 이제 느끼는, 오랑이 시민들이 느끼는 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평화 자체를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패배. 이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 전쟁은 끝났지만은 이 평화 자체가 도대체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니우, 의사 니우가 친구 타로가 죽고 나서 그 타로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패스트와 인생이라는 노름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는 그것에 관한 인식과 기억뿐이다. 그렇지만 인식과 기억뿐이라는 게 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식과 기억이야말로 똑같은 패스트가 탄생하지 않게끔 방비할 수 있고 좀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여기서 하나의 그 반항의 어떤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조리한 불행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부조리에 대해서 반항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안에 이제 등장 인물들이 예컨대 이제 항베르 같은 경우는 랑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피해버리려고 하죠. 파리에서 온 그 신문 기자니까 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도피적인 태도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것보다도 더 이제 좀 뜨겁게 쟁점이 되는 것은 반누르 신부가 이제 초월적 태도죠. 그러니까 종교를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지금 패스트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득이다. 왜? 신을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 쓸 때 이제 의사 리오는 그게 아니라 지금 패스트에서 어떤 이득을 찾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치료부터 해야 된다. 우리가 성실하게 반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빤넬로 신부님이 이제 그 초월적 태도라면 리오는 이제 그 반항적 태도죠. 그러니까 까미가 지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리오죠. 그러니까 앙드레 쥐드가 말하기를 이제 작가와 작중 인물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혼동해 보면 네. 리오가 이제 아무래도 까미에 이제 제일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까미가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작가의 어떤 의도를 들여다보면 어떤 걸까요? 까미는 페스트에서는 제3의 페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질병으로서의 페스트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가 상징하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까미가 이제 타로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제 제3의 패스트는 사회적 질서라든지 사회적 도둑이라는 미명 아래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합리적인 아주 합법적인 살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까미가 죽을 때까지 반대했던 사형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단 이데올로기에서 저질러지는 숙청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우리가 언론에 의해서 자행되는 또 마녀 사냥 같은 거. 까미는 그 제3의 패스트를 더 경계를 했던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되는 거고, 패스트라는 질병하고는 우리가 단순히 싸우고 예방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행되는 것들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대독 협력파에 대한 그 전범 재판이 있을 때요 엄청나게 그 재판을 반대했었어요. 그 투쟁도 했었고. 근데 꽁바지에서 이 사람 목숨을 걸고 그 항도 운동을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 반항. 이거는 뭐 그 당연히 이제 이 책 속에서 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패스트를 맞이해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패스트를 물리칠 수가 없죠. 자꾸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뭐 그 통계를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뭐 지금 일일이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뭐 여기서 일일이 뭐 정치적인 사건을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럴 때 역시 우리 사회의 그런 패스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역시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진실의 정언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실한 반항 이것도 결국 반항을 위해서 반항하는 건 아니죠. 결국 여기서도 그런 타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투쟁을 하랴.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통해서 끝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행복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리어가 이제 가장 그 까미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그건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정말 까미 개인적인 까미로서는 네. 랑베르하고도 상당히 그 일치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까미의 삶이 한편의 어떤 뭐 영화나 소설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까미의 어떤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까미의 삶이? 까미의 마지막 삶은 찬란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그 극적인 삶과 좀 대조적으로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에요. 소박하고 단순해요. 짱그레네라고 이제 까미 스승이 이제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극도의 청빈함, 그리고 절제된 삶, 아주 소박한 생활. 그래서 항상 소식을 했고 기차를 타더라도 돈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등칸을 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그 노동자들하고 어울려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회상하기를 칼럼을 쓰는 일보다 오히려 그 조판 일을 하는 거, 식자공들하고 같이 그 활자 맞추는 그런 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유명해졌어도 팬네트가 끊임없이 날아오죠. 그게 꼬박꼬박 답장까지 써가지고 어떤 데는 한 달에 100통씩이나 편지를 쓰고 있기도 했고 그런 아주 단순하고도 좀 소박했던 사람이에요. 1954년부터 알제리 독립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편 그 어린 시절에 알제리 친구들이 이제 그 민족 전선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싸우는데 그 독립을 지지할 수도 없고 왜 내 가족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위험해진다면 나는 나의 어머니를 지킬 것이다. 굉장히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상금으로 루르마랭이라는 이제 남프랑스의 아주 작은 그런 예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자기는 알제리하고 같이 챙겼다 해서 바다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다 해서 지금 거기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은 이제 1960년 1월 4일에 죽었는데 3일날 이제 거기서 떠날 때 옆집 아줌마에게 이제 열쇠를 맡기면서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할 일이 많거든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죠. 예, 네, 그래서 너무나 슬픈 얘기죠, 정말. 아직 할 일이 많고, 그런 요절한 알베르 까미.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슬럼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런 이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최후의 인간이 되어버리고, 더욱 슬픈 것은 이제 그 책의 흔사인데, 그 책은 어머니한테 바쳤습니다. 근데 그 첫 장의 흔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을 결코 읽을 수 없을 당신께.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제 글을 한자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글을 모르는, 그러니까 아들의 책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들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글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아들, 정말 까미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 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오늘 패스트를 통해서 또 이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베르 까미에 조금은 더 다가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제4의 패스트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이후에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 탈핵 문제, 그리고 하이엔과 같은 초대형 그 태풍을 몰고 온 기상이변이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상이변이고. 그리고 지금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이 환경재난이 아마 이제 우리가 곧 당면할 제4의 패스트가 아닐까. 당면하고 이미 있죠. 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인데. 저는 그거를 좀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패스트를 끝마치면서 좀 소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사람들이 까미를 떠올리면 늘 이제 아주 멋있게 폼 잡고 이제 담배를 물고 있는 작가.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슬픔이 느껴진다는 작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글을 보면 악수를 하고 싶어졌다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베르 까미하고 좀 제대로 악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보다 이제 사랑과 우정을 강조를 하는 그런 이제 패스를 논하고 보니까 제가 문득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좀 악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예. 글쎄, 굉장히 소외 받고 한 명 한 명이 현대사회가 억울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다양성에 대해서 같이 인정해보고 같이 같은 여러 가지를 같은 마음으로 봐주고 그런 것을 책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도 한 번쯤 쉬어가고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하고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모두는 정말 각자의 패스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패스트에 절망하지 않고 매 순간 성실하게 싸워나간다면 어느샌가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패스트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고은 시인과 함께 두 세기의 달빛이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책을 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